안녕하세요. 보양남 우풍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난초 여행 183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또잘 계셨죠? 연일 장마 속에서 찌는 듯 오늘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이 여름 덴드로비움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노빌류하고 여름 덴드로비움, 그죠? 그렇게 이제 그걸 관리하는 요령을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덴드로비움이 최고로 왕성하게 있으면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왕성하게 움직일 그런 찬스예요. 그런 찬스인데 이미 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덴드로비움 밑에 대공 아래에 있습니까? 그죠? 그쪽에 뿌리가 이렇게 그 하얗게 자리를 잡았거나 까맣게 자리를 잡으면 올해 농사는 또 굳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저희는 그냥 덴드로비움은 바깥에서 기르는 거는 5월 2일 날 저희들이 밖에 요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내걸어가지고 자연에 맡겨버립니다. 저희들은 거의 한 15일 동안 물을 안 오면은 안 주면, 비가 안 오면은 물을 주고, 거지 위에는 그냥 자연에 바짝 난초가 마를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르면은 뿌리가 엄청나게 빨리 나옵니다. 뿌리가 빨리 나오고, 이게 식행습관이 보통 분들이 잘하기가 힘든다 그러는데 신화가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대공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말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정말 이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고아에서도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붙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고아에서도 이렇게 튼튼하게 모든 이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뭐 식행습관이 있습니까? 보죠? 뭐 신화 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신화가 막 쭉쭉 그냥 막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요걸 보통 이제 저희들이 야생 난초들은 그냥 야생스럽게 길러야지 저희들이 집에서 기르는 것처럼 집에서 그냥 팔레네시스 선물용 이렇게 기르는 식으로 하면은 이 난초들이 거의 다 망가지는 그런 사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5월 2일 정도 되는 거 되면은 밖에다 무조건 여기 보이시죠? 차각망 요렇게 쳐가지고 여기 바깥에다 요렇게 그려버립니다. 그려버리면은 이 난초가 처음에는 이게 그냥 잘 힘을 쓰지를 못하다가 여름 장마 때 되는 거 되면 이렇게 뿌리를 아주 건강하게 잘 내면서 난초가 재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제가 늘상 말씀했던 것처럼은 난초가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고 아니십니까? 그죠? 야생 자연이 기른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영양제 많이 줘가지고 아마 지금 영양제 많이 주셔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영양제 또 판매하시는 분도 적절한 사용을 할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영양제 표시를 이제 규격화를 만들어주면은 이게 구매하셨던 소비자들도 아니십니까? 구매했던 소비자들도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아니십니까? 난초를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만 했지. 그게 적절한 사용법을 아니십니까? 사용 용량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오는 고객분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랬느냐고 했습니까? 들고 왔는데 보니까, SB10 같은 그런 그 하나, SB10이나 오스본코트를, 마감펄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피해를 속출하게 했으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치료 대처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일부 이제 뭐 저희가 받아왔던 것 중에서 받아와서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온실 안에 치료 중인 아이들이 몇몇 아이가 있습니다. 몇몇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HB101 중독이고 또 HB101 중독이고 오스모코트 중독이고 마감포 중독이에요.
그 적절한 안심이 있고, 그걸 확실하게 판매자는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소비자들은, 아, 이게 뭐 많이 필요할 것이다는 이 생각만 하고, 듬뿍듬뿍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초 잎이 그냥 물을 한번 주니까 그냥 으스스하고 다 떨어지고 누렇게 뿌리 갚버리고 안 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태 가리를 해가지고, 다시 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회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빠르게 했던 차저, 그걸, 이게 단초가 이상이 있었을 때 빠르게 가지고 오신 분들은 회복이 가능한데, 늦게 안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뿌리가 다 망가지고 잎이 흐르기 시작할 때 안 했습니까? 그때 가지고 오신 분들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조금은 이게 난초는 저희들은 무영양입니다. 무영양. 1년에 정말 안 했습니까? 그죠? 그 하이퍼넥스 성장 촉진제 7월달에 두 번을 줍니다. 두 번. 7월 달에 두번 주고 나머지는 거의 물을 주지, 덴드로비움은 영양을 주지 않습니다. 굳이 영양 줄 필요도 없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꽃등 잘 피는 거는 겨울에 끈기를 보내면은 꽃등 무진장으로 피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아 촉진제는 기아를 위해서 있습니까? 난초에서 영양을 별도로 주는 거는 없이 또, 뭔가 한다면, 워크레나 같은 경우에서는, 7월 달까지는 성장 촉진제를, 하이퍼넥스 아니었으면 성장 촉진제를 2,000분의 1을 해가지고, 두번 주고, 나머지는, 8월 달에는 기아 촉진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인삼가리 같은 애는 아니었습니까? 기아촉진제 딱두번 주고 아니었습니까? 그것으로 저희들은 끝을 냅니다. 끝에 거의 기아촉진제는 한 1,500분의 1을 하고 그러지 않고 성장촉진제는 저희들이 항상 타가지고 액비를 줄 때는 2,000분의 1을 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줍니다. 희석해가 그것만 딱 주. 야생에서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야생에서는 한 번도 아니었습니까? 어떤 야한 애들이 HB10이라든가 마감피라든가, 또, 오스모코트를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맛을 볼 거가, 모든 영양제는, 맛을 볼 수가 없고, 간호가 있습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배설을 했던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 몸뚱이에 맞으면은 특별한 행운이겠죠, 그죠? 그 하고, 낙엽에서, 나무에서, 빗물이 받아져가지고 내려오는, 나무 아니십니까? 모욕 해물 아니십니까? 그것만 받아 먹어도 충분한 얘기 이때까지 아니십니까? 몇만 년을 다 꿋꿋하게 다 지켜왔던 아이들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난초를 잘 기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속 이제 난초를 망가뜨리는데 저희들 아니십니까?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5월달에 내놨고 아니십니까? 5월달에 내놨고. 저는 물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버티다가 이번에 장마 기간에 비가 오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이 뿌리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뿌리 그냥 장마 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굳이 안 했습니까? 그죠?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덴드로비움은 이래하고 나서 8월달 찬바람이 나기 시작을 하면 물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거죠. 이게 요거는 지금 왈대나무입니다. 왈대나무 지금부터 이제 지금 살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이번 여름 장마 7월 장마까지 아니 있습니까? 요는 아이들은 거의 한 20cm까지 아마 자랄 겁니다. 알보상견음 요는 거는 한 20cm 정도 자랄 겁니다. 조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으로 또 요즘 부양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나비아타 이런 가을 꽃들은 계속 시스를 물고 나오면서 꽃들 자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시스는 다 일어나오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얼마 전까지만 여기에도 한번 봐보세요. 시스 많이 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난초를 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정말
너무 잔혹하게 안 있으면 저희들이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있으면 이게 쳐다보면은 시설을 달고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 아, 여기에, 퍼프라타, 카탈리아 퍼프라타, 델리카타가 이렇게 예쁘게 잘 피었네. 오늘은 제가 잠깐 소개를 시키고 싶은 거는, 우리, 여기에, 생활용품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다가 하는 그 거래소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이 이게 이 나무를 그 수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요는 거의 노빌리오들 이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안 얹었던 돌이 뭔가 하는 것 때문에 맥반석이에요. 맥반석인데 혹시 아니십니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먼저 맥반석을 이렇게 얹어 봤습니다. 얹어가지고. 기존 숯대 화분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그 코코피스 옆에 조금 채우고, 또이 맥반석을 안 있으면 옆에 조금 해가지고, 난초는 정말 안 있습니까? 그죠? 난초는 나무에나 돌에부터 자라는 맥반석 안 있으면 여기는 미네랄 성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들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는 재료 그럼을 썼기 때문에 그 퇴비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요거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해봅니다. 해보고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큰 대주가 되어 가지고 아마 이게 전시회 때나 이런 걸 출품 나가는 그런 자리다가 최고의 자랑스럽게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만들 거예요. 만들고, 요거는 요 가운데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요거는 따로 아니십니까? 요렇게 또 하고, 여기에 요 위에는 목판이 올라가고, 요 위에는 목판이 올라가고, 요 위에는 큰 화분이 올라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단을 해가지고 또저 나중에 위에서는 거리를, 위에 위쪽에는 거리를 해가지고 할 건데, 사람의 생각은 아니십니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또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한번 쳐다보면 노빌리움 엄청나게 아니십니까? 신화하고 뿌리를 많이 냅니다. 조금 제가, 여기에 올리는 그 기간이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분 스파크로 탈출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분줄해가지고 다르게 심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요 소노클린이라는 요거 생활용품이 인도네시아에서 보여가지고, 인도네시아 무역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제가 수입을 이래가지고, 한 요거를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보니까, 앞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싶고, 저희들, 우크라이나도 정말 지금 아주 신화들이 등신등신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언제, 물을 조금 많이 주지 마라 했던 이유도, 물을 주지 마라 했던 이유가, 지금, 아마 좋은 결과가, 지금 물을 안 주고 길렀던 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 믿음에 해가지고 영양제 많이 주시고, 물 많이 주셨다면 올해도 제 생각에는 다른 데몇 군데 돌아봤는데, 난초가 너무 많이 망가진 걸 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왔는데, 또 내년에 또 다짐해가지고 내년에 정말 제가 하는 대로 아니었습니까? 좀 말려보겠습니다 하는데, 사람의 욕심은 난초를 잘 기르고자 하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 아니었습니까? 잘 기르고자 하는 아니었어요. 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정말, KCS 총무님, 그죠? 거기에 난초 카틀리아 달인이 되고 싶다 그랬었어요. 저한테. 카틀리아 달인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게 없고, 난초를 말려 죽일 수 있으면은 난초 달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난초를 말려서 죽여봤기 때문에 이미 달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난초를 절대 말려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애틋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고, 제가 못되죠. 그죠? 제가 못되죠. 난초를 말려서 죽이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난초를 말려가지고 아직도 비리비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뭔가 한다면 작년에, 지난 봄에 분주 판매 방송을 하고 나서 뒤에 제일
깡땡이 있으면 살아날까 말까 했던 그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본 모습으로 이렇게 다 이래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나고 올해 저희들이 벌써 와 이게 야 한번 봐 보세요. 노빌류가 노빌류가 워크레아는 30cm인데 올해 저희들이 벌써 지금 첫 꽃이 붓기 시작합니다. 첫 꽃이 붓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8월 초에 피겠죠, 그죠? 첫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조금은 아니겠습니까? 여름 기한은 아무래도 꽃이 저 선명하고 좋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도 하나 붙었고, 여기도 지금 하나 붙어가 나왔습니다. 붙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꽃이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도 말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잎이, 입장이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입장이 펴지고, 요렇게 펴지면은, 물을 주지, 요렇게 펴지면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들어가면 여기 고이겠죠? 그죠? 조금 전환을 해가지고 조금씩 많이 주지 말고 아니겠습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씩만 아니겠습니까? 목만 축일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면은 최고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이미 아니었으면 이런 아이들은 요 지금 뿌리를 뚫고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뿌리를 뚫고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여건상 아니었습니까? 여건상 여기 한 개 두 개 이래가지고 물을 주지 못하고 이래 있으니까 어떤 아이들 살을 찌지는 못하고 바로 꽃을 밀어버릴 그런 자심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제가 빨리 정신 차리 가지고 꽃도 좀 이래 신경 써 가지고 물도 주고 이래 해야죠, 그죠? 그래요. 오시는 분들은 다 말려서 죽일 거냐 하는데 이제부터 물을 주어야죠, 그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에 종이컵 한 컵 정도씩 안 있습니까? 주시면 맞을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물을 주어야 살이 막 붙겠죠, 그죠? 물을 많이 안 주나니까 잎이 이제 하엽이 좀 저희들이 많이 집니다. 물을 안 주니까 그 대신에 앞에 전진 밟고 꽃 키우는 거는 저는 야생처럼 자연에서 기르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고수를 하기 때문에 난초는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도 여름 그죠 장마 기간에 주절주절 해가지고 좀 말씀 몇 마디 안 했으면 했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노빌류 지금 이렇게 살이 붙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앞에 먼지 나왔던 아이들 여기에 파 보면은 이게 뿌리가 여기 안에 살짝 걷어 보면은 뿌리가 그죠 뿌리가 잘 움직여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덮어 나는 거는 물을 거의 조금 한번 주고 나면은 조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물을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한 7월 한 중순 8월달 넘어서고 나면은 저희들이 물을 많이 줄 거예요. 그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난초는 살살 잘 달겨 가지고 어린애 아니겠습니까? 버려다 나빠지게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살 잘 달겨 가지고 8월 한 20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8월 한 20일 넘어서면은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은 물을 많이 주셔도 뿌리는 상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바로 섣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근섭으로 난초를 기른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만 보충해 시켜주고 아무쪼록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이후에 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성실히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답해드리고 식사 시간 맛있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한번 쳐다보면 꽃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물을 좀 궁겨나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